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중국 경제에도 돌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충격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4% 경제 실현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충격파에 중국 경제는 당장은 한 발 비켜 있습니다. 영국 직접 수출이 중국 수출의 0.4%에 불과하고 오히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화학은 달러화와 엔화 강세로 반사이익도 기대되는 상황. 문제는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경우입니다. 대기업 등의 납품을 통해서 간접 수출하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경우에 우리 도의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만 볼 수는 없죠. 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드러났듯 규모가 작은 충북 경제는 외적 충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4%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상황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기업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만큼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